보면은 엉덩이 쪽이 튀어나온 애들을 암컷으로 잡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엉덩이에 빵빵하죠. 아, 야, 얘가, 야, 와, 얘가 남자네. 메일 캘리포니아 시패드. 아, 남자는 이렇게 생겼네. 얘 남자 이빨이 있는 것 같은데? 여자는 없는 것 같은데? 저거 봐. 이빨 있네. 얘 육식어종이네. 어, 이빨 있는 물고기 거의 없는데. 얘는 약간 좀 싸나운 애겠는데, 그러면? 상당히 싸납다 봐야겠는데? 대놓고 육식인거지. 와후. 물고기 이름이 와후야. 뭐가 와후니? 누가 와후니? 누구니? 개복제 썬빛이. 끝내준다, 끝내줘. 듀공. 매너티? 매너티? 매너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매너티 있지 않나? 매너티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냥 이름이 매너티 아닌가? 파랑색 물고기는 블루탱. 블루탱이랑 파우더 블루탱 있어요. 그치, 매너티랑 듀공 다른 거지? 어쩐지 매너티를 내가 들어본 것 같아, 아쿠아리움 가서. 동상이 많아. 어우, 이빨 있는 것 봐.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돼 있다고? 지금은 어디야, 그러면? 쇠사슬을 따라가야 되는 것 같거든? 내가 여기 왔던 데잖아, 그치? 왔던 데 아니구나. 여기네. 근데 걔 사라졌어. 새롭게 찾아야 되는 것 같다. 제주도 아쿠아리움 가니까 한 마리가 있던데. 개복, 아예 개복치. 잠깐만, 구멍 같은 걸 만지면 새로운 어종이 나온다고? 아니, 그럼 진작에 말해줘야지. 진짜? 뭐 이거?
이거요? 이거? 새로운 거 물고기 다 보고 가야지. 밑에? 아. 아, 그런 거 팁 좋아요. 그런 거 팁 좋아. 나 물고기 지금 너무 적어서 이제 재미가 없어. 계속 나왔던 애들만 나오잖아. 근데 뭐 여기서 뭘 눌러야 되죠? 가오리프인데? 여기 말고? 아니요, 땅에 있습니다라고 해가지고 여기로 왔는데요. 낚시는 하지 맙시다. 지금 여기서 물고기 못 보죠? 더 추가적으로 볼 수 있나요? 가오리 쪽? 가오리? 내가 여기서 가오리를 봤어? 가오리 좀 멀었던 것 같은데? 산호초로 둘려있는 구멍이 있다고? 바닥 맞다는 얘기지? 바닥? 아, 저건가? 아. 아, 되게 작구나, 구멍이. 아, 가오리, 와. 아. 이거 하나냐? 더 있나? 이런 게 또 있구나. 진짜 막 가면 안 되겠다. 가오리가. 전박이 있는 것들 보면 굉장히 무늬가 호피 무늬 같아. 되게 이쁜 애들이 많아. 이게 해수어들은 가죽이 완전히 진짜 정말 그 무광질의 비닐 같은 그런 가죽이 아니기 때문에 진짜 약간 동물의 가죽 같은 느낌이 나. 밑에 약 3, 4개가 있다고요? 와, 그렇게 많다고? 맵당 한 개라고? 저거 눌렀잖아. 저거 눌렀는데? 그냥 뭐 보면은 누르고 그 정도만 합시다. 보면 누르고 그 정도만 합시다. 그냥 스텔스기 같다. 나는 근데 사실 스킵해도 좀 상관없는 게 약간 애완용 해수어 쪽을 좋아하지 막 덩치 큰 애들 나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귀엽긴 한데 일단 갑시다. 카오리샷. 카와이 오리 가오리 카오리샷. 오. 이걸 돌리는 건가? 산호네.
하나를 더 돌려야 되네. 한 개가 더 있어. 오늘 사실 방송하기 전에 물고기 한 마리 건져냈습니다. 얼마 전에 사온 리가렌젤이라고 개 이쁜 물고기 있는데 사료도 먹어요. 1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사료 먹는데 걔는 완벽해서 비트까지 다 적응시켰는데 걔가 너무 작은 개체여가지고 돌 그 이런 구멍이 있잖아 들어간 거야. 근데 새벽에 몸이 꼈나봐. 그래가지고 오전까지 오후까지 그러고 있는거야. 내가 12시 넘게 일어났거든. 그래서 걔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껴있는 상태로 막 지가 탈출하려다가 나 근데 나 이때까지 물고기 끼면서 껴서 죽은 애 나 처음 봤어. 나 진짜 아 진짜 오늘 너무 슬펐어. 아 라이언 PC입니다. 그쵸? 이거 먹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이거 동물고기 동물고기. 얘는 진짜 수족관에서도 관리 잘해요. 왜냐면 근처에 있는 물고기 다 없애거든요. 밥을 줘도 먹습니다 무조건. 근처에 있는 물고기에서 무조건 먹습니다. 상어들은 밥 주면 그래도 교육이 되는데 얘네들은 교육이 안 돼요. 같이 있으면 먹어요. 너무 슬펐어. 너무너무 슬펐어. 뭐지 이거는? 가시에 독이 있을걸? 몸안에 독이 있나? 라이언 PC는 내가 간단해. 내가 키우는 물고기들은 나는 지식이 있고 안 키우는 애들까지는 솔직히 잘 몰라. 라이언 PC에 지식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 집 물고기들을 다 죽이지 않는 이상은 걔를 배우니가 없기 때문에. 어? 여긴 뭐죠? 뭐 상당히 야, 여러분 우리 그거 한번 해봅시다. 우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아 물 밖으로 못 나가죠? 왜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도전과제 달성했어? 와 개간지. 이 상태로 가자. 돌고래 인고래 인고래 사람고래. 또 하나와의 또 하나의 물고기와의 추억을 갖고 왔습니다. 이걸 할수록 점점 위해가 자라는 것 같아요. 이게 세 번째인가? 이거 세 번째야.
뭐였지? 고래상어. 아, 고래상어. 아쿠아리움 가면 많아 저거. 고래상어 진짜 이뻐. 무늬가 막 있어가지고 쟤들. 고래상어 보고 가자. 고래상어 타볼까? 오, 지린다. 야, 어, 또 입 벌려, 또 입 벌려.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안겨. 아가미 걔 널찍한 것 봐. 신기하다. 와. 역시 이렇게 큰 애들은 움직임이 느리는 게 간지야. 나는 이런 애들을 보면은 수영을 치는 느낌보다는 어떤 느낌을 받냐, 하늘을 나는 느낌을 받아. 얘네들은 수영을 한다 보기에는 하늘을 나르는 그런 느낌 받아요. 그래서 유영을 하는 물고기들, 유영을 진짜 천천히 하는 물고기들은 정말 정서적으로 좋아요. 볼 때 키우면 정서적으로 굉장히 좋아. 어? 새로운 물고기가 나왔습니다. 롱노우즈 나비핏이라는 물고기예요. 얘도 나비과 물고기입니다. 그쵸? 주둥아리가 되게 길게 생겼죠? 중간에 섞여있는데 저런 애들이 산호 같은 거 먹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여우와 학처럼, 여우와 두루미처럼 뭔가 그 깊숙이 있는 거를 빼먹는 걸 좋아합니다. 오히려 밖에 있는 뭐 시체 같은, 물고기 시체 같은 건 잘 안 좋아. 습성 자체가 뭐 이렇게 입이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거기에 맞춤형 습성이 돼 있어서. 한번 보여줄게. 안 되냐? 이거 생존 게임 아니에요. 얘가 진짜 이쁘거든 얘들아. 여깄네. 저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애 보이죠? 얘 노란색의 얘. 얘 얘가 롱노우즈 나비핏이야. 옐로우 롱노우즈 나비핏으로 돼있네. 진짜 귀엽게 생겼어. 얘 짤방 많잖아. 이렇게 하품을 할 때까지 똑같네. 와, 박수. 이거 누가 만들었죠? 물고기 하품할 때 저렇게 지느러미 쫙 피는 것까지, 위에 있는 등 쪽에 있는 거 쫙 피는 것까지 똑같네요. 저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가시야, 가시. 저거를 내가 한번 잡았다가 손이 찔렸어. 저 다 가시입니다, 가시. 지들이 낫치면 저 가시가 보여요. 나중에 다 낫지만. 아, 진짜 퀄리티가 너무 좋게 만들었네. 위아래 확 탁 펴지잖아 나. 아, 누가 만들었냐?
진짜 잘 만들었다. 아, 너무 이쁘다. 아, 환상이다, 환상. 어, 박스 PC. 박스 PC가 있네? 나봐, 나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돼, 이리로 가면 안 돼. 박스 PC가 진짜 생긴 게, 정말 어떻게 저런 생명체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생겼어. 여기다 박스 PC. 카우 PC네. 박스 PC계의 카우야. 왜냐면 얘는 앞에가 위에가 뿔처럼 튀어나왔잖아요. 헤엄치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렇게 생겨서 이거보다 더 네모나게 생겼거든요. 얘네들은 키우려면은 따로 키워야 됩니다. 어디였죠? 얘네들은 같은 어항에는 키워도 되는데 따로 격리통에 넣어줘야 돼. 왜냐면 움직임이 너무 느려서 사료를 받아먹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격리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래서 격리통에다 얘를 넣어주면 지가 자신을 위해서 이 안에 밥을 준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물고기는 똑똑하기 때문에. 그래서 카우 PC는 종특이 있어요. 주인이 오면 물을 쏩니다. 물총을. 격리통을 위쪽에다 달기 때문에 얘가 물총을 쏘면 사람이 머리에 맞아요. 근데 정말 주인이 오면 밥 달라고 물총을 쐬요. 그래서 얘를 키우시는 분들은 대체로 바닥을 좀 많이 닦죠. 입에서 물을 모아서 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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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쏴요. 진짜로. 개 귀엽습니다. 애완용으로 많이 키우죠. 아닌가봐. 여기 왔던 데인가봐. 가운데 누르라고? 이거? 아, 그래, 왔던 데 아닌 것 같았단 말이야. 물을 채워넣네? 물을 채우면서 물고기가 점점 올라간다. 물고기를 하늘을 보이게 보내기 위해서 물을 채우고 있어. 우와, 이거 뭐야. 아, 앵무조개. 앵무조개입니다, 앵무조개. 앵무조개 입술이 좀 극혐이에요. 잘 재현을 했다면 좀 보는데 좀 극혐일 수 있어요. 어, 저거 봐, 저거 봐. 앵무조개는 진짜 수입이 많이 안 됩니다. 쉽게 구하기 어려운 종이에요. 조금만 더. 오우, 뭐 저런 구멍까지 있나? 나 저런 것까진 몰랐네. 건의를 안 해봐서.
아, 스캔할 수 있는 기능도 있네. 야, 저거 젠야타 아니냐, 젠야타? 완전 젠야타인데? 너무 좋네요. 덥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다리도 안 아프고. 아쿠아리움 가면 다리 개 아픈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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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이뻐. 여러분, 니모 사촌입니다. 어갈량님 별풍선 다섯 개 고마워요. 블랙 니모예요, 블랙 니모. 니모 사촌이에요, 니모 사촌. 크라운 PC. 어! 저 새끼가 저게 한 마리 얼만데 저. 근데 그런 분들도 있어요. 뭐냐면 물고기가 바다에서 살면 얼마나 살겠어. 10년 15년 산다는데 대체로도 잡아먹혀요. 그러니까 바다에 있는 거를 잡아먹힐 거를 어항에 갖고 오자. 근데 나는 솔직히 그걸 반박하기 좀 어려운 게 진짜 저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저게 자연이기 때문에. 저렇게 되지 않으면 쟤네들이 못 살기 때문에. 자연의 그런 섭리가 있는 거죠. 자연의 그런 연결고리, 약육강식의 세계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얼마나 많은 니모들이 죽겠습니까? 잡아먹혀서. 멀쩡한데도 병 걸려 죽은 것도 아니고 헤엄쳐서 죽은 거야. 그냥 헤엄쳤다는 이유만으로. 어항은 그렇진 않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 멸종해가는 물고기들도 있어요. 인간이 관여 안 해도.